여자분이 전부로 오신 거 맞죠? 네, 맞아요. 근데 왜 난 본인을 보면 웃음밖에 안 나지? 왜요? 응? 아니 뭐 이미 다 알고 왔으면서 뭘 그렇게 헤매고 다녀? 어? 이미 다 알고 있잖아. 네, 많이 여기 할머니 앉아 계신데 네가 네 왜 네 신명을 무시하고 왜 의심해? 의심이 아니라 좀 그 좀 뭔가 이상한 건 알겠는데 이게 확신이 안 들어? 근데 너 술만 먹으면 너 술또라이 되잖아. 네 맞아요. 어? 네가 전보고 해줄 거 다 해주면서 왜 그래? 하품하는 거야? 술또라이 몰라? 알죠. 아 잘 알죠. 지금 남자친구가 옆에 있어서 내가 다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 근데 괜찮아요. 응. 다 알아요 저. 그냥 모든 걸 다 안고 지금 만나시는 거야? 네. 대단하시다 진짜. 어? 아니 더 이상 물어볼 것도 없어 본인은. 왜 전보로 올 필요가 없는 게 이미 예전부터 들을 거 다 듣고 본인이 행동으로 다 하고 있잖아. 어? 너 술 없으면 못 사니? 왜 술병만 보여? 술병만? 요즘에 좀 많이 먹어서. 내가 지금 우리 장군님 당에 있는 술이 자꾸 이렇게 보여 이쪽으로. 술만 왜냐면 본인도 이게 마음을 정잡을 수가 없는 거야. 한때는 아닌 것 같이 생각을 하고 싶다가 한때는 내가 맞는 것 같고 술만 먹으면 미친년 또라이 돼갖고 기억나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 누구한테 뭘 그렇게 우리처럼 얘기를 해주고 상담을 해주고 짓거려. 근데 그 말이 다 맞아. 그러니까 본인도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자꾸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는 맞다고 자꾸 울리니까 내 가슴속에서 울리니까 아니야? 인정을 아직 못한 거야 본인 스스로가. 100% 받아들이질 못했던 것도 맞고. 그리고 술만 먹으면 너 이래? 네? 네? 어? 이게 왜 이래? 술만 먹으면 조용히 남친구 얘기해. 조용히 하라고 하고. 이게 뭐야? 아 그것도 있어. 있는데 너 입 다물어 조용히 해. 내가 말할 거야. 맞아. 내가 너 입 다물어 조용히 해. 내가 해 똑같이 해볼까? 어? 자꾸 여기다가 손가락을 들이밀어. 조용히 해. 그래서 지 하고 싶은 말 다 해. 그래 놓고 막 옆에서 달래지. 가자. 그만 먹고 가자. 아니야. 한 병만 더. 한 병만. 아 이거 그냥 한 병만 더. 한 병만 더 먹을까? 아 한 병만 더 먹어. 한 병만. 왜 나 아직 괜찮아 나는. 맞아. 왜 의식은 멀쩡한데 내 몸이 나를 내가 안 따라주는 거지. 내 의식은 멀쩡해. 네가 뭔데 나한테 먹 이래라 저래라 해. 내가 먹겠다는데 한 병만 더. 또 달래고 그래 알았어 남자친구가. 알았어 하지? 다 먹어. 갈 것 같아. 안 가 또. 한 병만 더. 또 그게 주사니? 그럼. 나는 이 손가락을 보고 이걸 뭘 의미라는 거지? 맞네. 한 병만 맞아. 한 병만 더. 얘기를 해도 안 들어. 그냥 무시하고 자기 할 얘기만. 그냥 내 말이 다 맞거든. 내 말이 너 여기 앉아. 어? 그렇게 사람들한테 그렇게 할 거면 여기 앉아서 똑바로 전봐. 너 신명 가지고. 이게 그래 웃어. 웃기니까 웃는 건 맞는데 내 가슴속에선 화가 나. 이제 기다리는 것도 어느 정도가 있고 어? 누를 수 있는 것도 어느 정도가 있어. 근데 도가 지나쳤어. 너 이렇게 정신없이 산 게 2, 3년 전보다 더 심해졌어 지금. 응? 남친구 잠깐만 나가봐. 네. 응? 왜냐면 이거 뭐 다 안다고 해도 가릴 건 가려야지. 응? 성격이 좋아서 해피하게 웃는 거야? 아니면 내가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만 사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실없이 웃고 다니는 거야? 본인 가슴은 미어 터지고 눈물이 메어 있고 화가 화증이 이제는 어디로 뻗쳐 나갈지 몰라.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캐치해버리고 내가 이걸 받아들이면 내가 미친년이 될 것 같으니까 정말 미친년 산발하고 돌아다니듯이 시실대고 웃고 다니는데 그게 너무 힘들어 보이고 더 내 가슴에 아파 지금. 응?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어떻게든 노력하고 했는데 실상 내가 봤을 땐 너가 직업도 어? 남들이 봤을 때는 아니한 직업을 하고 있고 네. 그치? 네. 유흥적으로 일을 하신 걸로 난 네, 보여. 맞아요. 지금도 해? 네. 근데 남친은 다 알아? 네, 알아요. 알면서 저렇게 안아주는 거야? 네. 어리니까. 근데 그래 어리니까 받아주는 것도 있는데 가슴이 너무 아프다. 어? 그래 옆에서 앉아서 얘기 들어주고 응? 해주는 것까진 좋아. 네. 근데 이제 너도 그거 즐기고 있니? 솔직히? 아니요. 그러진 않아. 그러진 않아? 네. 근데 그냥 돈만 보고 일하시는 거야 지금? 저요? 응. 돈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냐고. 이제 뭐라 회사를 다녔는데 제가 회사를 다닐 때마다 몸도 안 따라주고 저는 진짜로 술 기운에 일하는 거잖아. 어? 근데 정신 차리래. 어? 정신 차리래. 의심하지 말고 신 제자 되실 분 맞고 신 네. 제자 되실 분 맞는데 그거 힘들어서 어? 신병이라고 치고 술 기운으로 사는 거 알겠는데 몸이 깨끗해야지 제자 될 사람이라면 네. 지금 할머니가 그래 화가 났어. 무슨 말인지 알아? 제자 될 사람이라면 몸이 깨끗해야지. 뭔 말인지 아시냐고. 아, 네. 제가 예 전에 좀 오래 만났던 남자애 때문에 인생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정말 어렵게 노력해서 공부해가지고 남 부럽지 않은 회사를 들어갔는데 그때 1년 안에 임신을 한세번 정도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몸도 몸이고 그래 일적으로도 나갔잖아. 네. 본인 어? 그래 이겨내려고 한거 맞고 신병 맞다고 맞다 치자고. 근데 그래도 아무리 신병이라 그래도 본인 마음속에는 아닌 거 알고 있고 느끼고 있잖아. 그것마저도 없이 그냥 휘청휘청거리고 살았으면 병이라고 할수 있어. 본인도 아닌 거 알고 죄책감 있는 거 알면서도 거기에 맞춰서 살고 있는 자체가 화가 나신다 그래 지금. 정신 차릴 때야. 이런 남자친구 나이 어리니까 저 이해해줘요. 이게 아니라고 지금. 어? 받아들여야 될 거가 나갈 받아들여야 될것 같아 나는. 근데 혀도 꼬여 막 화가 나갖고. 응? 듣고 싶은 얘기가 뭐야? 어? 아, 이게 궁금해서 온 거긴 그래, 근데 갈 때마다 그렇게 궁금한데 답은 이미 알고 가고 있잖아. 이게 저는 이게 모르는 거라서 좀이라도 더 확신이 들고 그래야지. 이보다도 더 정확하게 표적을 주시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느냐, 지금 그래요. 어? 뭔 말인지 알아? 네 다리가 하나 나가야지만 믿을래? 아니면은 어? 지금 그래 그 정도야. 정말 화가 나 있어. 뭘 어떻게 더 이상 보여줘야 되니? 아닌 건 아니고 기면 긴데 본인은 그걸 따지면서도 본인 삶이 안 그렇잖아. 기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중간에 딱 서갖고 신병이라는 단어 핑계 삼아서 인생 조지고 있는 거야 지금. 어린 나이 아깝잖아 시간이. 아닌 것 같으면 입 다물고 어? 아닌 것처럼 살든가 맞으면 그거 인정하고 받아들이든가. 왜 아니 네 입으로는 아니라고 하면서 왜 술처먹고 왜 사람들한테 전봐주고 왜 그러고 있냐고. 그것도 너 나름 즐기고 있는 거라고 너는 아니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그건 진짜. 그 본인의 우유보다는 성격으로, 응? 본인 더 인생, 더 험한 길 가지 마시고, 응? 이제는 정확하게 결단을 내리실 때야.
이게 올해 아마 고비가 마지막일 거야. 어. 여기서 더 본인이 마음 못 잡고 중심 못 잡잖아? 그럼 본인 진짜 땅 치고 후회할 일이 있을 거야, 분명히. 응? 그리고 얘 착한 애야. 마음 여려. 너가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옆에서 이해해주고 받아줄 수 있는 남자가 그렇게 많지가 못해. 맞아요. 아마 얘가 너 지금 무당된다 그래도 얘 받아줄걸? 네. 뭔 말인지 알아? 네. 너가 많이 만나봤잖아. 먼저 그렇게 네가 남자들 많이 만나봤잖아. 어디 하나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었어? 없죠. 다 재미로 재미로 즐기려고. 왜? 너가 또 한 번 이렇게 업되면 또 거기에 사람 비위맞추고 그런 거 굉장히 잘하거든. 분위기 메이커거든. 그땐 재밌지. 근데 딱 그 술김 깨고 현실로 돌아오면 너라는 사람이 안 보여,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근데 얘는 아니잖아. 잘해주래. 불쌍하대. 너도 불쌍한 거 알잖아. 고맙고. 뭔 말인지 알아? 여기에서 회오리 치는 게 자꾸 보이거든? 신병이 깊어지잖아? 그럼 말명이 너무 먼저 앞장서버려. 그럼 너가 나중에 제자 길을 선택을 하려고 해도 그때 가면 네가 풀어야 할 숙제가 너무 많이 생길 거야. 응? 너무 돌아돌아 가지 마시래. 아셨어? 내가 혼내는 것처럼만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이렇게 나보다 더 하신 분 많았을걸? 그치? 아니요. 말을 못해. 제가 작년에 보고 작년에 이제 아 나는 다 맞다 맞다 하긴 하는데 그때는 준비도 안 됐었고 그러니까 준비가 돼서 되고 나서 이제 다시 돌아다니던가 아니면은 근데 그 준비를 어떤 준비를 말하는 건지 긍정적인 것도 있겠지만 금전이 벌어 그걸로 해주려고 벌어줘도 네가 엉뚱한데 다 쓰고 있잖아. 아니야? 네가 그 마음 먹은 뒤에 돈이 안 들어오진 않았어. 네, 맞아요. 들어왔어. 네. 그럼 진작에 돼야 돼. 네. 근데 네 스스로도 지금 인간의 재미 즐기자고 돌아다니지 여기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기다려주세요 죄송합니다 이거 아니잖아.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 근데 무슨 준비가 필요하냐 지금. 그러니까 이 말이 맞을 거야. 네부터가 너 스스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네 중심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살려주지. 살리러 오셨는데 그래야지 너 살려주지. 아셨지? 네. 궁금한 거 없어요? 저희 집은 괜찮을까요? 어떤? 가족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건강적이나 이제 제 동생들이 있어서 알려줘. 아빠가 이제 작년까지 저 태어나기 전부터 세탁소 쭉 하시다가 나이가 아 나이요? 엄마가 67년 근데 본인네 집안에 신의 풍파가 너무 애초부터 많았었고 그런 컴퓨터 쪽으로 관련돼서 있는 분이 누구야? 없어요. 뭐 전자 뭐 이런 쪽으로? 아니면 그쪽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있나? 동생들 중에서? 없어 전혀? 동생들이요? 어 동생들이 지금 나이가 다 어린데 한 명이 중학생이고 이제 한 명이 초등학생인데 둘 다 게임을 엄청 좋아해요. 아 그래? 네. 자꾸 컴퓨터는 컴퓨터밖에 안 보이는데 그 얘기를 왜 얘기를 하냐면 그쪽으로다가 직업을 선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을 조심하래. 컴퓨터를 많이 하는 사람을 조심시키래. 아, 그거를 알려주려고 지금 그러는 건데 동생 둘 다 컴퓨터를 하고 게임을 좋아하고 컴퓨터를 늘상 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신병이란 표적이 너가 있지만 지금 본인이 걱정하는 게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내가 이거를 안 했을 때에 대한 우리 집안의 풍파라든가 이런 걸 겪는 걸 말씀하는 거잖아. 순간에 컴퓨터 보여주면서 컴퓨터 하는 사람 조심하라는 게
너가 이거를 자정시키지 않고 가면 네. 걔네들이 다친대. 뭔 말인지 알아? 네. 아셨지? 네. 아, 컴퓨터가. 그래, 컴퓨터밖에 안 보이거든, 순간. 근데 걔네들 어떻게 보면 되게 아끼잖아, 본인이. 응? 마음으로는 그런데 그치? 제가 겉으로는 나설... 못하지만 네. 아끼잖아. 네. 그래도 애정 있는 동생이야. 막 싫고 막 이렇게 들어오지 않아. 근데 걔네들이 이런 일로 힘들어지면 본인이 자책감에 자괴감에 엄청 힘들게 사실 거야. 그걸 알고 가셔야지. 아셨지? 네. 사장님!